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전쟁을 하는 당사자는 사울 왕이죠. 이제 전쟁을 하는데 거기에 부연된 명령이 좀 의외입니다. 3절에 보면은 다 죽여라. 다 죽여라예요. 사정을 봐주지 마라. 남자, 여자, 심지어는 어린아이, 젖먹이까지. 이제 이게 진멸법이라고 하는 전쟁인데요. 오늘날 보면 좀 잔인하죠? 애들까지 왜 죽여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임했어요. 이제 사울왕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는데 다 죽이지 않았어요. 명령을 어긴 거죠.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하세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라고 왕을 세웠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취사 선택을 한 거죠. 여러분, 사울 왕은요, 진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백성들 잘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왕 노릇 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고 오는 사람들이 사울을 추앙할 거예요. 다윗 이상으로. 초대 왕이었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르게 행한 왕이었더라.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거예요. 후회하셨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안타까운 일이죠. 자, 사울이 다그치니까, 사무엘이 다그치니까, 사울이 변명을 늘어놓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유는 뭐라고 말하느냐?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예배에 쓰려고 제사에 쓰려고 가장 좋은 것들만 골라 왔습니다. 이렇게 불순종의 핑계를 댑니다. 핑계의 주된 이유는 뭐예요? 제사. 제사 때문에 살려왔다. 그러니까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울왕도 처음 전쟁에 나갈 때는 아마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었겠죠. 내가 순종해서 진짜 이 전쟁을 승리로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기고 나니까 이제 슬그머니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좋은 이제 소떼와 양떼를 끌고 왕온 거죠. 자, 이때 이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제 나무랍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다 죽이는 걸 좋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들으시는 것 좋습니다. 그걸 따라야 합니다. 당신의 생각 내려놓고, 당신의 판단 내려놓고, 아무리 당신이 좋게 보여도 하나님이 다 죽이라고 했으면 순종하는 게 맞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자, 여기서 순종은 본문 안의 상황 속에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이거를 순종이라는 개념과 제사라는 개념을 놓고서 일반적인 제사보다 순종하는 게더 낫다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본문 안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것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겁니다.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게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오용되고 있는지 몰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엄마가 수험생을 이제 기르고 있는데 얘가 주일날 교회 가겠다는 거예요. 야, 교회 가지 마.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써 있지. 엄마 말 순종해. 그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나아. 이런 식으로 오용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또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목사님들은 또 일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사 말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습니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신다. 그래서 이게 가장 잘못 사용되는 본문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도 옳은 일입니다. 여기서의 순종이란 본문 안에서 해석이 되어야 하는 순종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또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한다고 하면서 때때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또 나에게 요구되는 대로 이 말씀 저 말씀 가져다가 그렇게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치고 잘못 적용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바로 알고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